오늘은 5분 음악 소식. 고고! 카이리 어빙이 결국 댈러스와 3년 126밀리언 달러 계약에 합의하며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3년차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이라고 하네요. 세스 커리가 2년 계약에 댈러스로 합류하게 되었군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골스와 4년 100밀리언 달러 계약에 합의하였으며 4년차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러미 그랜트가 포틀랜드와 5년 160밀리언 달러에 재계약하였으며 포워드 트렌든 와포드를 방출시켰습니다. 크리스 미들턴이 3년 102밀리언 달러에 미러키와 재계약했으며 휴스턴이 브룩 로페즈에게 2년 40밀리언 달러 계약을 제시할 것 같다고 하네요. 프레드 밴블릿이 결국 3년 130밀리언 달러의 휴스턴행을 선택했네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토론토와 단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데릭 로즈가 멤피스와 단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보스턴과 2년 60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이 예상됩니다. 오쉐이 브리셋이 2년 계약으로 보스턴에 합류하게 되었네요. 카일 쿠즈마가 4년 102밀리언 달러에 워싱턴과 재계약했네요. 캠 존슨이 4년 108밀리언 달러에 브루클린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브루클린이 트레이드를 진행했으며, 디트로이트가 조 해리스와 27년, 29년 2라운드 픽을 얻는 대신 20밀리언 달러 규모의 트레이드 익셉션을 사용했네요. 또한 디트로이트는 보얀 보그다노 비치를 트레이드하는 대신 1라운드 픽한 장과 다수의 2라운드 픽을 얻어오는 방안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레이커스가 게이브 빈센트를 3년 33밀리언 달러에 잡았네요. 오스틴 리브스와의 계약이 우선이지만 디안젤로 러셀과의 재계약에도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데니스 슈레더는 토론토와 2년 26밀리언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루이 하치모라는 3년 51밀리언 달러에 레이커스와 재계약했으며, 토리안 프린스가 1년 4.5밀리언 달러 계약으로 레이커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캠 레디시도 2년 계약으로 레이커스와 계약했습니다. 케빈 러브가 2년 계약으로 마이애미에 잔류하게 되었으며, 2년차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 포함이네요. 또한 마이애미 구단은 사인 앤 트레이드 방식으로 맥스 스트루스를 클리블랜드로 보내기 위해 제3의 팀을 포함시킨 삼각 트레이드를 논의 중이라고 하며, 스트루스는 우선 클리블랜드와 4년 64밀리언 달러 계약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제3의 팀은 샌안토니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세디 오스만이 샌안토니오로 가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조시 리처드슨이 2년 베테랑 미니멈 계약에 마이애미로 복귀했습니다. 2015년 신인 드래프트 당시 리차드슨은 마이애미의 지명을 받았고 네 시즌을 함께 플레이했었습니다. 캐리스 로버트가 2년 32밀리언 달러에 클리블랜드와 재계약했네요. 허브 존스가 4년 54밀리언 달러에 뉴올리언즈와 재계약했습니다. 브루스 브라운이 인디애나와 2년 45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디애나 구단은 세크라멘토로부터 드래프트 보상을 받는 대신 크리스 두아르테를 보냈다고 하네요. 디안드레 조던이 덴버와 재계약에 합의했으며, 레지 잭슨도 덴버와 2년 10.25밀리언 달러로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2년차 시즌 플레이 옵션 포함이라고 하네요. 유타 와타나베가 피닉스로 합류하게 되었으며, 데미안 리와 드류 유뱅스는 2년 계약으로, 치메지 매투는 1년 계약으로 피닉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케이타 베이츠 듀포 또한 피닉스와 2년 5밀리언 달러 계약에 합의했네요. 피닉스 구단은 잭 랜데일에 대한 퀄리파잉 오퍼를 매치하지 않고 그를 비제한적 FA로 놓아줄 계획입니다. 대신 베테랑 미니멈 계약으로 디안드레 에이튼을 보좌할 백업 빅맨을 물색할 것이라고 하네요. 조 잉글스가 2년 22밀리언 달러 계약으로 올랜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구단은 샐러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오프시즌 타이리스 맥시에게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필라델피아의 쉐이크 밀튼이 2년 10밀리언 달러로 미네소타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2년차는 팀 옵션이라고 하네요. 레이커스의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도 1년 계약으로 미네소타에 합류하였으며, 니케일 알렉산더 워커는 2년 계약으로 미네소타에 잔류하게 되었네요. 조르준 이잉이 3년 26밀리언 달러에 필라델피아를 떠나 클리블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코 퍼틀이 4년 80밀리언 달러에 토론토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비 화이트가 3년 40밀리언 달러에 시카고와 재계약했으며, 제본 카터는 3년 20밀리언 달러 계약으로 시카고로 합류하게 되었네요. 트레 존스가 2년 20밀리언 달러에 샌안토니오와 재계약했습니다. NBA 3국이 경기 중 플랍에 대해 테크니컬 자유투를 주는 방안과
코치스 챌린지가 성공할 경우 두 번째 챌린지를 보상으로 주는 방안에 대해 이사회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 끝!